에이스트 알고리즘에는 항상 앞팀을 한 결과를 패스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혹시 좀뭐잘 기억이 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 강좌였죠.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첫 번째 강좌에서 33번 에이스타부터 해서 40번까지죠. 에이스타 설치까지 요 내용들을 한번 쭉 한 15분, 20분이면 충분하니까 복습을 하시고 다시 이 수업을 이 에피소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A와 B가 있고 여기가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그럴 경우 보시면은 이 A가 B가 서로 다른 지점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지점이란 의미가 아니라 둘다 같은 지점이에요. 같은 목적지인데 A라고 하는 경로로 도착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경로로 도착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어쨌거나 이둘 중에 공통의 조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의 경로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노드가 B의 경로에도 포함될 수밖에 없죠. 하다못해 스타트 지점이라도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보면은 Fn은 항상 Fa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됩니다. 즉, Fn에서의 A스타 값은 A의 A스타 값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뭐, 작지 않다면 최소한 같을 뭐, 확률도 있겠죠. 논리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거리가 서로 붙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공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Fn은 Gn 더하기 Hn이죠. H of n 합친 거고, 또 F of n은 G of a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니까 조상이니까. n이 a의 이전 단계에 있는 지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GA는 FA와 같습니다. 왜냐니까 A의 휴리스틱 밸류는 제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1번 문장입니다. 그리고 2번 문장에 보면은 F of A는 B of F of B보다 작아야만 됩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이미 얘기했었잖아요. B는 이게 옵티말한 패스가 아니고 A가 더 옵티말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시작 지점부터 A까지 오는 비용이 시작 지점에서 B까지 가는 비용보다 더 적다는 말이고, 그 말은 G 값이 서로 더 작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G of A가 G of B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A와 B 지점이 둘다한 목적지죠. 목적지니까 그 뭐예요? H 값은 제로일 수밖에 없으니까 F of A는 F of B보다 작아야만 됩니다. 이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3번 문장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F of A는 F of A보다 작거나 같고, F of A는 F of B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A는 반드시 B보다 먼저 펼쳐져야 되겠죠. 마찬가지 A보다도 먼저 펼쳐지겠죠. A나 B보다 먼저 펼쳐지게 되고, 또 FA 값이 FB 값보다도 더 작으니까 반드시 FA로 먼저 가게 되고, 또한 FA에서 다음 단계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즉, heuristic value, 각 지점의 H 값이 admissible 하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A가 B보다 먼저 도착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도착한단 말이 아니고 A라고 하는 경로를 먼저 선택하게 되고 A라는 경로에서 또 다음 단계로 펼쳐지게 된단 말이 밑에 있는 세 문장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A스타 트리 설치 같은 경우는 항상 옵티멀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 각 지점의 H 값이 admissible 하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렇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